이정 씨의 또 다른 주사가 골든벨 울리기래요. 오, 그래서 술 취하면 주변 사람들이 지갑부터 뺏는다고요. 아,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다 계산하는 거죠. 모르는 옆 테이블 손님들과까지도 뭐 그럴 때가 간혹 있었나 봐요. 이제 너무 이제 흥이 올라온 기분이 좋아. 상태에서 이제 왜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나가시던 뭐 다른 테이블 분들이었는지, 팬이에요. 저 팬클럽 회원이었어요. 그럼 그럴 때 정말 아유. 주체를 못 하는. 그럼. 너무 고맙고 반갑고. 그렇죠. 너무 막 좋아가지고 내가 그럼 계산할게요. 이게 먼저 나와. 여기 내가 쏠게. 뭐 저기 쏠게. 오. 이런 게 병이다. 큰 병이야. 병이에요. 진짜 병이에요. 아니 내가 어디서 뭐 먹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쏠게요 그러면은 너무 행복해하면서 저는 막 포장까지 다. 야 이거 우리 부모님 보시면 큰일 나겠어요. 네. 아니 그러면은 이런 성격이면 아무래도 뭐 다른 친구들이나 뭐 어디 좀 뭐 비싼 집에서 누구 만났다 싶으면 또 내주고 이랬을 텐데 다음 날 술 깨고 술값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란 적 없어요? 제가 보통 이제 기억을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은 잘 없고 그냥 난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. 야, 내 사람 진짜 좋아하는구나. 너 진짜 좋아. 너 이렇게까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. 이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.